안녕하세요. 좌우 앞뒤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배워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밝혀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리고 싶으셨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에게 이걸 이야기해서 이걸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필요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 또 불순종하게 됐을 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를 성경에 기록해 두셨는데,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어차피 두길 중에 한 길은 갈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예언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혹 그들이 불순종하게 됐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징계를 받고 훈계를 받는 일이 있다면, 아하,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언젠가는 이 세상이 끝이 날까요, 안 끝날까요? 끝이 날 거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은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삶도 언젠가는 끝이 날 거를 생각하고, 묻힐 자리도 준비하고, 수위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언젠가 이 세상도 끝이 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세상이 끝이 나는데 끝나기 전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것도 3500년 전에, 1900년 전에 세상이 끝나는데 끝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혹 불순종해서 열방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일이 있었다가, 거기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이 정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주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누리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하나님이 정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있잖아요. 이 지구가 낡아질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질병이 만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이 땅에 땅이 갈라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지진이죠, 지진. 어쩌면은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게 지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식량난이 심각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기근이 처처에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한 사람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 마지막 때는 불로 멸망할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노아 시대 때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지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폐기했다고 돼. 폐기 가득 찬 상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했습니까? 물이죠, 물. 비가 내리고 지하수가 솟구쳐 올라서 물이 가득 찬 상태, 물에 수장이 되어서 죽는 그러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물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징표로 무지개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그럼 물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불로써 이 세상이 싹 타버린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 장소의 시작이 어디냐면, 그 시작의 장소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시작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하는 그 국가와 국가가 어디냐면은 러시아와 함께하는 연합군하고 이스라엘이 이 전쟁의 시작이 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어제 이스라엘까지 배웠고 오늘은 인류 역사의 미래에 있게 될 일,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약 성경에만 이런 표현이 3,800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이사야가 기록을 했고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셔요. 그 이루어진 걸 보고 사람들이 아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죠. 마치 아버지가 출근하면서 내일은 막둥이 생일인데 내가 피자하고 통닭하고 그리고 쿨피스하고 그 다음에 뭐 맥도날드에서 새우버거하고 이렇게 사가지고 올게. 근데 아버지가 딱 오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요. 그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삐쳤는데 좀 이따 띵동 돼요.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이 된 거예요. 배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해야 안 해요? 신뢰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뢰하도록 하셔서 죽음 건너편의 세계는 사람이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말이 내 신이 행한 바요 아니면은 우연히 저절로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장래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학교에 그 시간표가 있잖아요. 금요일 날 3교시가 무슨 과목이다. 그리고 4교시가 무슨 과목이다. 7교시가 무슨 과목이다. 그럼 7교시 끝에는 없어요. 그럼 7교시 딱 한 과목 남았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번 주는 끝났네? 라고 얘기하죠. 그 시간표들 흘러가잖아요. 그럼 좀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끝자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표대로 모든 걸 이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셨고요. 성경은 총 66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고 있는 성경책이 무려 18권이나 돼요. 전체로 봤을 때는 27%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전도서 8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죠. 아, 점쟁이가 안다고요? 무당이 안다고요? 그럼 자기 인생은 왜 그래요? 아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잠시 얘기할지는 몰라도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배웠죠? 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진이 많아지고 기근, 전염병이 많아지고 지구가 낡아진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하나의 세계가 돼요. 여러분, 제가 가끔 아파트 대표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여기 우리 동보상가에
그 관리 소장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관리 소장하면요, 40만 원 줍니다. 40만 원 안 받고 안 하는 게 낫겠어요? 하는 게 낫겠어요? 딱 두 달 하고 나면은, 아이고, 나 못 하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인류가 멸망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끝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이 많아질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을 따라다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는 헬라오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우리나라 말로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근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이 전쟁입니다. 경상도 가면 이런 난리가 있나 난리 막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이 전쟁이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이 우리 시대에 일어났잖아요. 2년 전쟁이죠. 근데 앞으로의 전쟁은 영토 때문에, 종교 때문에, 식량 때문에, 자원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좀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것들을 탈취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이것도 어쩝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에 모든 걸 약탈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초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온 세상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지진은 왜 일어나느냐? 성경에는 땅 위에 사람들이 짓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땅을 흔드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초초에 또 온역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염병을 말해요.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 코로나로 인해가 전 세계에요. 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700만 명.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야. 이거는 재난이 시작된 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예수가 정말로 많이 지금 생겨났을까요? 현재 상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역사의 시간표입니다. 아담 때부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을 당하다가 회복되는 것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가짜 예수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죠. 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온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자칭 메시아들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만 해도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20명, 제 이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에 육박해요. 근데 이들을 쫓아갑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이분들을 환자라고 표현하네요. 환자. 왜냐면 예수가 아닌데 예수라고 하니까 환자죠. 자기가 대통령이 아닌데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면 환자 맞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에 달해요. 수백 명. 그리고 자칭 메시아가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500명 이상이 이제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환생이라고 주장하는 이 가짜 구세주들은 특히 유럽, 아프리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러시아의 이 좀 종교 어떤 단체에서는요, 이 추종자들이 1천만 명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독일 선교 전문가인 조하네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말한 말세의 거짓 선지자들이 실제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이
많은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 나타나고 거기에 추종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요즘 우리 시대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전쟁과 분쟁 지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 주요 분쟁 지역을 봤더니 이렇게나 많은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싸우는 거냐? 결국은 영토 때문에, 그 다음에 자원 때문에, 민족 간의 분쟁 때문에, 우리도 이 북한과 남한도 이념 전쟁이잖아요. 2020년도에 세계 분쟁 지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해가 갈수록 분쟁 지역이 바뀌긴 해요. 근데 점점점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토로 인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7만 명, 러시아에서는 12만 명이 전사자가 나왔어요. 민간인은 상상할 수가 없죠. 지금 2년째 우크라이나하고 이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서방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젤렌스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 못 막으면 이스라엘을 넘어서 아시아로 3차 대전이 확전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영토로 인한 갈등으로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인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민족이죠. 고대에는 현재 팔레스타인에 거주하였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하면서 세계 각지로 흩어졌잖아요. 어제 배웠죠? 그리고 19세기 말부터 민족 국가를 설립하는데 그런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1948년도에 다시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네 땅이다 내 땅이다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긴 옛날부터 우리 유대인 땅이었어. 현재는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 아랍인의 땅이야. 그래서 계속 영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한 달 됐을 때 1만 명 정도 사망자가 나왔다 했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넉 달째 됐습니다. 4개월 됐어요. 4개월. 지금 현재 하마스,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현재 하마스 대원들이 1만 명, 가자 지구에서 2만 7천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무기가, 세계 무기고 창고가요,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값이 막 급등하는 겁니다. 세계은행에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확산되면은 나중에는 식량 불안정이 됨으로 인해서 악화되는 일이 있게 될 거다. 그리고 결국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돈입니다. 돈.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도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게 되면 많은 어떤 토목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이권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전쟁과 분쟁의 규모가 클수록 이익을 얻을 기회가 많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다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 세상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24장에서는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저 한번 봐보세요. 제가 지금 똑바로 걸어요? 비틀비틀 걸어요? 똑바로 걷죠? 자 이렇게 걸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분은요. 전봇대 붙들고 막 야 빗길하니까 네가 뭔데 내 앞길을 막아? 전봇대 붙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술 취한 거야 안 취한 거예요? 취한 거예요. 그럼 걸어가는 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비틀비틀하죠. 이 지구 아래에는 지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프라이팬 위에다가 계란을 한꺼번에 다섯 개를 다 깎아서 놨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하나를 밀면은 상대방을 안 밀리려고 하죠? 그럼 올라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지진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화면을 보시면,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침망은 그물친 데입니다. 왜 이렇게 땅이 흔들리느냐?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요즘 사람들
말하는 거 봐봐요. 욕이 기본입니다. 욕이 기본이에요. 상대방 무시하는 거, 뭐 누르는 거, 이것도 기본입니다. 얼마나 상대방을 무시하고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그로 인해서 지진이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진을 등급별로 보게 되면은 진도 6 정도가 되면요. 무거운 가구가 움직입니다. 벽에 석회가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진도 7 정도가 되게 되면은 부실한 건물에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진도 10 정도 되면은 골조 건물이 부서집니다. 진도 11이 되잖아요. 남아있는 구조물이 거의 없어요. 근데 10, 11은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6, 7, 이 정도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2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5에서 6, 7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조금 더 올라가면요.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12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이 지진의 빈도 횟수를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1976년에 세계 영감은 역사상 57회의 대형 지진 중에 38회가 20세기에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강도가 6에서 8 정도 되는 지진의 횟수를 봤더니 세상에 100년 만에 있잖아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지진을 봤더니 해외에서 올해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6.0 이상의 지진이 16건이 일어났는 거예요, 16건. 그 지역도 다양하죠. 최근에는 칠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매년 6.0 이상의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100건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건 이상. 강도가 점점 세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작년에 2월 달이었죠. 이맘때였습니다. 튀르키예에 7.8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때 얼마나 큰그 위력이었냐면요. 7.8 위력은요. 원자폭탄 수십 개보다 더 크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사망자가 얼마입니까? 5만 1000명이에요. 5만 1000명. 5만 1000명.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전쟁으로 이 하마스 대원이 뭐만 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4개월 동안. 이 지진은요. 몇 초도 안 됩니다. 몇 초. 1분 안에 흔들어 버렸는데 이렇게 사상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흔드시면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작년 9월에 보니까 모로코에서도 6.8의 강진이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사망자가 3,000명 일어났습니다. 이 모로코 현지에 경상북도에 지질공원의 코디네이터를 일을 하고 있는 김정훈 씨가 그 모로코에 있었거든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순간 평생에 처음 느껴보는 그런 진동, 떨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건물이 진짜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떨어서 몸이 굳는다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갑작스럽게 큰일 당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가만히 서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네팔 북서부에서도 작년 11월에 4.0, 5.7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진 2.0 이상을 올해 확인해 봤더니 9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북한에서도, 전라도 여수에서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2.0 이상의 지진 발생 현황을 봤더니 1978년도부터 관측을 쭉 해온 거를 최근에 봤더니 세상에 이거 보니까요. 무려 40년 전보다 3, 4배 정도가 2.0 이상의 이 지진이 더 증가한 거예요, 증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이 강원도 동해 쪽에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울산 동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경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또 하나는 지구가 낡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진은 지진 안 나는 곳으로
이제 좀 가면은 되고, 전쟁은 전쟁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 가면 되는데, 전염병은 마스크 쓰고 또 면역력 키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구 자체가 낡아지는 것은 피할 데가 없어요. 지구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여기서 그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하늘과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낡아질 것이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 원문의 뜻을 좀 해석해 보면은 이런 겁니다. 저 봐보시죠. 고대에는 뭐 우산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망토 비슷한 걸 이렇게 이제 입고 외투를 입고 이제 나갔다가 들어와요. 그럼 들어와 이걸 벗어가지고 딱 포개고 포개 겹쳐가지고 한쪽으로 다 치워놔버려요. 그런처럼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간이 되면요, 이 지구를 정리하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끝내신다 이겁니다. 끝내신다. 겨울 끝나면 겨울을 다 정리해서 집어넣어버리죠. 그렇게 정리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게 지금 북극의 얼음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태양열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걸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이제 빙하가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들어왔는데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거울 사이즈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태양열이 더 많이 머물러 들어온다는 소리잖아요. 매년 한국 크기의 얼음이 녹아가지고 지구 재앙 막을 시간이 30년밖에 안 남았다. 무슨 말이냐? 지구가 더워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더워지니까 물이 증발을 해요. 증발해서 비가 내리면 되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여러 곳에 골고루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 곳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게 폭우예요, 폭우. 어떤 곳은 아예 비가 내리지를 않아요. 근데 이걸 가늠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북극의 얼음의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1980년하고 2020년 북극의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근데 이 북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지구의 냉장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구의 냉장고. 근데 지구의 냉장고 역할을 하는 북극 지방의 지표면 기온은 지구 평균보다 두배 이상 빨리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북극권의 그 빙하가 태양열을 반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었다. 근데 이 사이즈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빙하가 녹으면서 태양열을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여름인데 보통 여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기상 관측 이래에 작년이 제일 더웠다고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스팔트 위에 개미가 있는데 3초 만에 타 죽어버린 겁니다. 부엌의 달걀은 자연 부화했고 이런 폭염이 있는 거예요. 65도, 65도. 심각하잖아요. 유럽은 더 심각합니다. 잔혹한 여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폭염으로 몇 명이 죽었냐면 1,500명이 죽었어요. 1,500명이 죽었습니다. 45도, 이게 살인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이 한번 붙으면은 이게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상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쓰는 코드가 뭐냐면은 코드 레드인데, 코드 레드. 이게 뭡니까? 아주 응급한 환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딱 발령이 되면은 여기에 관계된 모든 닥터들 그리고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들 관계된 사람들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지금 지구가 그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상 전문가들은 미래에는 봄하고 가을이 없다는 거예요. 겨울 다음에 여름, 그 다음에 겨울.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 온난화는 인간 탓이 99.9%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인간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여러분이 쓰고 있는 공산품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얻어진 거냐? 화석원료, 석탄, 석유, 가스. 이거를 태우고 남은 그런 가스가 온실가스가 되는 거예요. 그 온실가스가 막을 형성해, 막을. 막을 형성해가지고 태양열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이걸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못 나가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데 비닐하우스를 쳐놓은 거예요. 뭘 쳐놨다고요? 비닐하우스를 쳐놨다 이거. 그럼 처음에는 어때요? 따뜻하겠죠. 여름에도 쳐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집에서 딸기 농사를 했거든요. 5월달에 딸기 따로 12시에 들어가 봐요. 딸기 비싼 게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니까 YTN 사이언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인데 무슨 지구라고 됐죠? 불타는 지구. 여러분 잘 못 느끼죠? 이제 좀씩 더 느껴져 갈 겁니다. YTN에서 기후변화로 지구가 현재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발표하고 있는데 햇빛 에너지가 지구 안에 매일 들어오잖아요. 매일. 그러죠? 매일 들어옵니다. 매일. 저녁에는 안 들어온다고요? 저녁에는 반대편에서 들어오잖아요. 지구 반대편에서 들어오잖아요. 저녁에는. 근데 들어온 만큼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못 나가게 막는 게 뭐냐면은 인간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있잖아요. 이 온실가스가 주범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지구에 들어오는 햇빛. 이 햇빛은 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햇빛 에너지가 쌓여 지구는 지글지글 끓게 되겠죠. 들어온 햇빛의 에너지만큼 그대로 우주로 빠져나가야 적정 온도가 유지되는 건데요. 우리 인간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지구에 잡혀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현재 1초당 히로시마 원자폭탄 5개가 터지는 것과 같은 에너지가 우주로 가지 못하고 지구에 잡혀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약 30억 개의 원폭과 같은 에너지가 우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구에 잡혀있는 셈인데요. 이 에너지가 지구의 가열을 일으키고 기후위기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이 온실가스가 주범입니다. 주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석탄과 석유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구 기온 변화, 온도가 변화되는 추이를 좀 봤더니 한번 잘 봐보세요. 이게 파란 선을 쭉 보게 되면은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빨간색 선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은 1880년대죠. 이 1880년대가 언제냐면 영국이나 그 다음에 유럽 여기에서 산업화가 시작한 때예요. 산업화가 시작한 때. 그때부터 온실가스가 조금씩 누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는 지구 온도가 0도씨, 요 정도 이제 평균 지구 온도 변화 추이를 보면 0도씨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쭉 산업화 혁명이 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 가지고 지구 온도가 얼마만큼 올라왔냐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1도씨 조금 더 올라갔죠. 1.21도씨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1.21도씨. 근데 지금 이 난리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해요. 여기서 2도 올라가면 지구는 어렵다. 2도 올라가면 어렵다.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원인이 화석연료예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사용해가지고 이 온실가스가 만들어지고 이게 지구 밖으로 못 나고 쌓여요. 그리고 두꺼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 태양으로부터 방출된 에너지는 지구에 도달한 후에 다시 우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과 해양대기청은 2019년 지구의 태양 에너지 흡수율이 2005년보다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관측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배예요, 두 배.
그리고 지구 이 기온이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물의 순환 과정까지 이렇게 바꾸나 버렸습니다.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물이 증발을 하죠. 그 대기에 쌓인 수증기는 뭘 만들어내냐면은 강력한 물폭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어떤 곳에는 가뭄을, 어떤 곳에는 홍수를 발생해요.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봐보시죠. 여기 1, 2, 3, 4분단 있는데 지구 전체가 뜨거워지니까 이제 물이 수증기를 증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저기서 뭐 1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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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리터가 증발을 딱 했어요. 그럼 4리터죠? 그럼 옛날 같으면은 그 증발한 것이 그 부근에서 다시 1리터씩 내렸다고요. 1리터, 1리터, 1리터 이렇게 내렸다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싹 끌어 모아가지고요. 여기 한나담이 있죠? 한나담에 한 사람한테 4리터를 싹 쏟아 부어버린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쫄딱 젖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보시죠. 화면을 보겠습니다. 어떤 곳엔 가뭄을, 어떤 곳엔 홍수를 만들어내요. 그 여기에 보시면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가 이게 발생하고 있는데 인도는 4개월 넘게 폭우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수천 곳이 침수했습니다. 중국도 두달 넘게 폭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호주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9월부터 7개월 동안 있잖아요. 가뭄이 계속 있는 겁니다. 산불이 났는데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서양에서는 허리케인이 무려 30개 이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아프리카에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비가 오면 좋긴 좋은데 적당히 와야 되는데 홍수가 오는 거 홍수가. 그래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신문의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지구 망하나? 정말 지구 망하나? 스웨덴 영하 43도에 국가 마비가 된 거예요. 영국은 300곳이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걱정하냐면요. 코로나 전염병 이런 걸 걱정 안 해요. 뭘 걱정하냐면, 지구 이상 기후를 걱정합니다. 코로나는 끔찍하죠. 기후변화는 그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니까요. 코로나는 예방 백신 맞고 잘 격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지구 이상 기후는 피할 데가 없다니까요. 유엔 사무총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히 말해서요, 이 행성은 파괴됐어요. 인류는 자연과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는 자살 행위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공장 가동을 멈추질 않아요. 온실가스는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은 기후 난민이 최대 10억 명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억 명, 10억 명.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심각한 게 뭐냐면 바다에 그 바닷물의 그 온도 있잖아요. 그 온도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에는 에어컨 켜잖아요. 예전에는 그 바닷물이 지구의 에어컨 역할을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지구에서 발생한 열을 잡아두고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바다가 이런 에어컨 역할을 하는데 한계에 이르렀다. 한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계. 에어컨을 켜도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국제연합의 한 기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971년부터 18년까지 47년 동안 바다가 품고 있는 열이 396제타줄 증가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396제타줄은 히로시마 온천폭탄 250억 개를 합친 에너지 양보다 많은 것이다. 250억 개. 놀지도 않으셔, 이제. 그래서 기온 1도만 올라도 전염병 발생하면 막기가 어렵습니다. 여름철에 식중독, 전염병이 많이 창궐하잖아요. 그리고 날파리들이 많이 기생하잖아요. 모기가 막 창궐하잖아요. 지구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죠? 특히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면 해수면 상승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면 바닷가에 살고 있는 도시는 잠기게 돼 있어요. 영종도 인천도 잠긴다고 돼 있잖아요. 지구 온도 1도 오르는 것이 뭔 대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체온은 지금 현재 36.5도입니다. 근데 갑자기 37.5도가 되는 거예요. 좀 있더니 38.5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잡더니 부목사님 빨리 나와서 좀 대신해야 되겠어요. 그 쓰러질 수도 있다니까요. 마치 그와 같다 이겁니다. 사람의 체온과 지구의 체온이 비슷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2도 올라가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도 정도 올라가잖아요. 아마존이 붕괴됩니다. 4도 정도 올라가면 빙하가 아예 사라져버려요. 얼음이 없습니다. 6도 정도 되면 인류가 대멸종한다고 되어 있어요. SBS에서 이런 내용을 좀 다뤘는데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듣고 어떤 분이 야 파주로 이사 가야 되겠다 야. 파주로 이사 가봐야 이상기후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집이 있어요. 그 천국에 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980년에 전 세계에 약 250개가 발생했대요. 뭐냐면 전 세계에 날씨로 인한 재난이 1980년에 250개 발생했대요. 날씨로 인해서. 그런데 2019년에 전 세계에 약 800개 정도가 발생했어요. 800개. 몇 개요? 800개. 그래서 40년 동안 극단적인 날씨로 인한 재난이 3배가 증가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온실가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날씨는 더 빠르게 증가한다 이거예요.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 관장님이 말하는 지구 온도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들어보면 좀 심각합니다. 그 마지노선을 2도라 그러는데 2도까지 어떻게 계획 나서 2도까지만 멈추면 어떻게 저절로 올라가는 것들은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우리가 2도에서 막 내다보면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롤러코스터 생각하시면 돼요. 롤러코스터가 꼭대기에 한번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는 기아를 걸어서 전기를 차곡차곡차곡 해서 꼭대기에 올립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떨어지죠. 꼭대기에 올라간 다음에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2도가 바로 그 온도예요. 여기서 만약에 실패한다면 우리에겐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브레이크를 확실히 잡자고 다 같이 합의한 온도가 1.5도죠. 근데 1.5도에 못 막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없다 이겁니다. 뭐 1.5도에서 브레이크를 잡자라고 하는데 못 잡는다는 거예요.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차 나왔으면 신차 사야지. 핸드폰 새가 나왔으면 또 사고, 예, 또 봄 되면 이제 봄옷 사고,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 앞에 놓여있는 콩 먹느라고.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돼지가 끌려가는 것처럼. 작년 베트남에 5월 달이에요. 봄이잖아요, 봄. 여름도 아닌데 베트남에 벌써 4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태국에서는요, 물 부족이 심각했어요. 보통은 여기가 쌀을 3번 정도 재배를 하는데 한 번밖에 재배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식량이 줄어들어요. 식량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거를 뺏어와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은 뭡니까? 악이잖아요. 악. 죄잖아요. 죄. 그럼 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700만 명 숨진 코로나19는 기후위기 대응 모의고사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코로나19와 비교할 수 없는 기후위기입니다. 우리가 목격한 코로나19 팬데믹의 파괴력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기후위기의 파괴력에 비하면 아이들 장난 수준에 불과하다. 팬데믹은 문명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고 기후위기는 문명을 둘러싼 지구 생태계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아무리 치명적인 팬데믹이 발생해도 문명에서 떨어져 홀로 지내면 바이러스는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현실로 닥치면 지구상에 도망갈 안전한 장소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팬데믹은 고작 3년 정도 끝났지만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위기는 일단 현실화되면 그 기한은 최소 몇 년입니까? 만년 단위다, 만년. 답이 없다, 이거 답이. 교도소에서 수감되는데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 희망이 없잖아요. 또 기후위기로 인해서 식량위기가 초래하는 끔찍한 미래가 올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곡창지대의 기후가 조금만 변해도 생산량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기온 변화를 포함해 홍수나 가뭄 같은 기상 이변은 식물의 성장에 직접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공산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환경이 변화하면 위치를 옮기면 된다. 하지만 농지는 쉽게 옮길 수가 없다. 만약 곡창지대의 생산량이 감소하면 세계에 식량 공급하던 국가는 수출부터 중단하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곡창지대였는데 러시아와 전쟁하면서 이 수출이 안 되니까 엄청난 타격을 입었잖아요. 80억 세계 인구에게 배고픔이 닥쳤을 때 혼란의 연쇄작용은 팬데믹의 경우와는 비교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기름이나 광물이 부족하면 경제가 어려워지지만 식량이 부족하면 생존이 어려워진다. 좀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안 쓰면 돼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식량이 부족하면 사람의 생명을 연결된다는 거예요. 돈과 달리 밥은 저금이 안 되기 때문이다. 여유가 있을 때 든든히 먹어둔다고 내리 굶어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손은 아니잖아요, 손은. 대책임질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밥은 매일매일 꼬박꼬박 먹어야 하고 매년 농사를 지어 곡식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농업은 대체 불가능한 문명의 기반 산업이다. 그리고 30년 뒤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75%의 식량이 지금보다 75%의 식량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분 답이 있어요? 답이 없어요. 기후위기를 누가 자초했느냐? 인류가 산업을 일으키면서부터 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화석연료의 부산물인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농축되기 시작하면서 기후위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지구가 낡아지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제 이러한 일이 있음과 동시에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처처에 온역이 있겠고, 이 온역은 유행병, 연병, 전염병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한 곳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제가 여기 감기를 걸렸습니다. 감기 걸린 제가 여러분 사이로 왔다 갔다 막 해요. 그럼 여러분도 며칠 뒤면 감기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한국 사람이 감기에 걸렸어요. 일본 갔습니다. 일본 사람 만나서 식사하죠? 일본에도 감기 걸리죠? 또 중국 갔습니다. 중국에도 걸리죠? 중국 사람이 미국 갔습니다. 걸리죠? 지구촌 이런 말 들어봤죠?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한 동네에 전염병이 돌 한 사람이 걸리면 그 동네가 막 죽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지구촌이다 이겁니다. 지구가 한 동네가 된 거예요. 한 동네가.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이런 전염병들이 지구 전체에 창궐하고 있잖아요.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치사율이 90%까지 육박하는 에볼라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었고, 치사율 40%가 메르스입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의 근원을 지역에 보니까 동물에게서부터 인간에게 전파되는 것이 많아요. 동물의 체온하고 사람의 체온은 달라요. 동물의 체온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던 바이러스가 이 사람에게로 넘어오면은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동물은 냉동실에 있는 바이러스라고 보면 우리는 냉장실에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은 이러이러한 동물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만지지 말고 먹지 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메르스나 사스 이런 것들도 이제 낙타, 이 고양이하고 낙타 또 이 박쥐를 통해서 전염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모기를 통해서 또 전염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무려 3년 4개월 만에 해제가 됐는데 최소 700만 명, 실제로는 2천만 명 가까이 사망해. 북한 주민 다른 거예요. 북한 주민. 라오스에서 박쥐에서 코로나19 96.8% 일치하는 바이러스를 발견했는데 이 박쥐에서 이게 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에게는 있는데 이 박쥐는 입원 안 하냐? 예. 입원할 이유가 없어요.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힘을 못 써요, 힘을. 근데 사람은 딱 힘을 쓰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넘어오면은. 왜? 36.5도 틀리잖아요. 특이한 면역 체계로 수많은 바이러스하고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병을 인수공통 감염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서 전염성 질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 감염 사례가 15,000건 이상 얘기해야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3,500년 전에 레위기 성경에 이런 것들을 가증히 여기고 먹지 말라. 매, 까마귀, 학, 황새, 대승, 박쥐 이런 거 조심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코로나 확산, 지구 온난화도 한몫했다. 지구 온난화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얼마 전에 폐렴이 확산했잖아요. 근데 다행히 좀 잦아들었는데 올 여름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참 염려가 됩니다. 전염병이 확산이 빠른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할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2600년 전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게 되는 때가 올 거다. 지식이 많아지게 될 거다. 요즘은 참 뭐 네이버에 검색하고 구글에 검색하고 뭐 챗GPT에 물어보면 웬만한 건 다 알잖아요. 지식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혜는 없어요. 인류의 문명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발명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우리 시대에 다 이런 것들이 만들었잖아요. 1798년 증기기관 만들어졌죠.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이 모든 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낸 게 대부분이 뭐냐?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 그래서 대륙 간의 이동이 쉬워져서 확산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에스겔 6장 11절에서는 이 전염병이 일어나는 이유가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욕에 망하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아, 세상이 끝나가는구나 이것도 봐야 되지만 내 삶 속에 내가 어떤 죄를 지금까지 짓고 살았는지도 살펴봐야 돼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니까요. 간음죄, 사람을 미워하는 죄, 수근수근하는 죄, 음담, 배설, 사람을 무시하는 죄,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죄, 그런 죄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질이 만능이다. 그리고 부모도 가족도 필요 없고 자기 개인이 우선이다. 이런 세상에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뭘 사랑하죠? 돈. 돈을 사랑합니다. 돈. 자긍한다는 게 뭐예요? 뽐내요. 인스타에도 올리고 카톡 프로필에 올리고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올리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없어요. 걸어가온 거리가 뭡니다. 정이 없어요. 뭘 화해하는 게 없습니다. 참수하며 이게 비방하는 거예요. 고소, 고발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우리 시대 아닙니까? 이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인류 역사의 시간표 가운데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징조를 배운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야 지구가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불로 불사르기 전에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기 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전에 방주에
노아의 식구를 태우고 동물들을 태우고 하나님이 문을 닫았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불러 사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가신다고 돼 있어요. 그거를 공중재림하셔서 데려가신다라고 해서 들류, 들거, 휴거사건, 들림사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이 일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 돼 있죠? 아, 병 주고 약 주시는가? 지구 낡아진다고 하고 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다 끝난 것 같은데 텐트 치고 하룻밤 묵습니다. 그럼 텐트 치고 하룻밤 묵고 그 다음 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짐 싸야 돼, 안 싸야 돼요? 예? 텐트 치고 계속 뭐 산에 있는 게 좋아요. 자기 아파트가 편해요. 뭐 자기 본집에 가야죠, 본집. 인간의 본집이 어디냐면은 천국인 겁니다, 천국. 어디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내 아버지 집에 뭐 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 아버지 집이 어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에 핵심이에요.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하잖아요.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인인 걸 깨달아 알고 예수님께 나오면 죄가 용서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남겨지는 자가 있고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방주에 탄 자가 있고 타지 못한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에 타야 됩니까? 안 타야 됩니까?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구름 속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그 일이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걸 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나비가 알을 낳잖아요. 그럼 알이 좀 있으면 애벌레가 되잖아요. 애벌레가 이제 1형 애벌레가 있고 2형 애벌레가 있고 3형 애벌레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은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번데기. 그 다음에 성충이 되는데 성충이 뭐냐면 나비인 거예요. 나비. 여러분 나비는 예쁘다고 얘기하시죠? 근데 애벌레는 예뻐요? 안 예뻐요? 전라남도 한평에 가면 나비 축제예요. 5월달에 되면. 무슨 축제예요? 근데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요? 애벌레 축제. 성충이 축제하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근데 가가 가예요. 가가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걔가 걔라니까요. 애벌레같이 낮고 천한 이 땅만 바라보고 살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하늘을 나는 그런 나비로 변화되는 일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서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를 변화시켜서 데려가신다고 돼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죠. 그 정도도 못하신다면 신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나하고 동급인데 내가 굳이 하나님을 이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이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는 그 일이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둥글다 보니까 이 공중재림 사건은 아침과 낮과 밤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다가 낮에 일을 하다가 아침에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남겨두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죄를 반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 목적이 좀 잘못돼 있어요. 육신의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모습이 참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환란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이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7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도표를 좀 더 넓은 데로 옮겨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타고 짐승들이 방주에 타고 나니까 아무리 전해도 안 타니까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셨거든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가신 이후에 노아 홍수 때에 비가 내려서 이 세상을 심판했던 것처럼 이제 이 7년 기간 동안에 엄청난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근데 왜 이걸 공부하냐면은 이거를 공부했을 때 아, 이렇게 되신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서서히 준비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12시에 아빠 라면 끓여줄게. 12시에 삼양라면 끓여줄게. 딸이 그랬다고 합시다. 근데 집에 라면이 없어요. 12시 10분 전입니다. 이거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일이 있죠. 배달시키잖아요, 라면. 그럼 물 끓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아, 진짜 라면 끓이나 먹으나. 이렇게 그 상황들을 보고 파악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라면을 좀 먹어볼까? 계란 두 개 좀 넣어줘?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에 있을 일들을 미리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동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부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쳐 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쳐 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 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예, 박수를 2,000번. 몇 번이요? 2,000번. 자, 20번 치겠습니다. 시작. 예, 박수 10번만 더 치겠습니다. 시작. 자, 박수를 엄청난 빠른 속도로 힘껏 3분간 치겠습니다. 시작. 박수 계속 칠래요? 말씀 들을래요? 예, 말씀 듣는 게 낫겠죠? 3분 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좀 죄송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공부한다 그러면 어떤 좋은 말 듣고 좀 행복에 대한 얘기도 좀 듣고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도 듣고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근데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잠시 있는 거잖아요. 죽음 건너편에 진정한 성공, 죽음 건너편에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남은 시간, 한 시간 동안에는 따라서 해봅니다. 7년 환란. 왜 7년 환란이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간 이후에 7년 동안만 이 세상이 존재해요. 그리고 7년 끝자락에 아마겟돈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 7년 동안 있을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세계의 정부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세계의 정부가 출현합니다. 그럼 세계 정부가 출현하면은 세계 대통령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지금 세계 정부가 구성이 되어져 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전혀 없으면은, 야,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세 번째 블럭에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 귀환을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부분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잘 안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테러가 일어나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거기서 고생하지 말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서 정착촌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정착촌이 부족하니까 또 이번에 팔세나 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계 대통령이 나타나게 될 건데, 예루살렘에 집을 지어요.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세계 대통령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세계 정부에 등장할 세계 대통령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짐승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적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다른 말로는 불법의 사람이에요. 불법의 사람. 그런데 여기서 큰 말이라는 것은 이 말을 타고 다니는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또 놀라운 말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큰 말이죠. 큰 말. 그러면서 42달을 통치하는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풀이 해놨죠.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공중재림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은 14만 4천 명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방인들 가운데의 성도들은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데리고 가시고 없어요.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되는 그 일이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세계 정부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고 그 배후에는 용, 마귀, 귀신으로 표현되는 사단이 있는 겁니다. 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나가지고 된 그 영의 세력이 사단 마귀거든요. 그럼 이 세계 대통령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옛 로마 제국의 영토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 로마 제국의 영토는 현재 유럽이죠. 처음에는 유럽에서 다스리다가 국제 수도로 옮겨요. 그 국제 수도를 어디로 옮기느냐?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데 거기서 3년 반을 통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세계 경제를 딱 장악을 해요. 통제합니다.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부여하고 세계 시민증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000년도에 이런 신문 기사가 실렸습니다. 세계 정부는 가능한가 꿈인가? IMF, WTO 등 초국가적 기구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세계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유럽연합은 세계 정부의 한 모델을 보여준다. 환경이나 기후변화, 테러리즘 등 초국가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들의 증가도 정치적 통합을 부추길 것이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 정부를 수립합시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고, 이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무엇 때문에 이걸 또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원자폭탄 있잖아요. 이거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세계 정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요즘 하고 있는데 세계 모든 국가가 주권, 군비를 폐지하고 그 기초 위에 수립되는 세계 전 인류의 공동의 정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 정부의 실천 운동이 널리 전개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원자폭탄이 출현한 일이 그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그전에는 뭐 세계정부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제일 밑단에 보면은 1946년 10월 세계연방주의자 세계협회가 결성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세계정부는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리고 이제 이 통제시대 매매 형태를 변화시키는 일이 있을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뭘 받게 한대요. 이 표를 받게 한다고 되어 있는 거야. 뭘 받게 한다고요? 표를 받게 하는 일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표의 용도가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매매요. 매매. 이 표가 있으면은 물건을 팔고 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을 것이라고 1900년에 예언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시대는 여전히 이 지폐를 쓰고 있고 카드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이 표를 가지고 매매하게 되는 그 일이 있을까요? 자, 마지막 경제수단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에는 이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이기 때문에 이런 은화를 썼어요. 근데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서 물건을 사고 팔더라. 마지막 때를 보고 기록을 한 겁니다. 현재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을까요? 자, 화폐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죠. 이제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바코드가 함께 개발이 되었고 카드를 사용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전산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처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표예요, 표. 그거를 바코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컴퓨터가 이 바코드를 읽으면은 물건의 재고 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막대기 속에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십진수 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컴퓨터는 0하고 1밖에 못 읽어요. 근데 0하고 1을 잘 조합을 하면은 십진수 1, 2, 3, 4, 5, 6, 7, 8, 9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흰색은 0을 뜻하고 검은색은 1로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두께에 따라서 0이 한 개 있는 흰색도 있고 0이 두 개 있는 흰색도 있고 1이 한 개 있는 검정색 막대기도 있고 네 개 있는 검정색 막대기도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검출된 빛은 이진법을 쓰는 컴퓨터로 전송이 딱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십진수로 딱 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바코드가 언제 발명이 됐느냐? 1940년대 후반에 이게 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코드에는 세 개의 기둥이 있어요. 처음, 중간, 끝. 우리 건물에 기둥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기둥은 언제든지 좁히기도 하고 넓힐 수도 있습니다. 880은 대한민국의 고유 번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수를 세워봐라. 사람의 순이 666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컴퓨터가 알 수 있도록 변환한 체제 중에 하나가 바코드인데 꼭 666을 써야 되는 거냐? 아닙니다. 444도 있고 999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44하고 999가 가끔 실수를 해요.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가끔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666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IBM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공짜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풀어놓은 거예요. 그 더 놀라운 것은 세계 최초의 컴퓨터가 애니악인데 1946년에 미국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일이다니까요. 그리고 이 바코드가 지금 공산품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게 소에도 이런 바코드가 붙여져 있죠. 그리고 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미래에는 어떤 방법으로 물건값을 치르게 될지 생각해 보자. 미래 화폐는 레이저 화폐,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단다. 그리고 처리한다. 또 하나는 바코드 화폐, 바코드로 처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9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봤던 그 내용이 우리 시대에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컴퓨터는 바코드는 1940년대, 약 80년 전에 이게 개발이 됐다는 것도 놀라운 거예요. 이 바코드를 1차원 바코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국제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코드가 없는 물건은 사올 수도 팔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2차 모자이크식의 바코드인데 QR코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QR코드예요, QR코드. 그리고 이제 이 QR코드가 이제 어떤 형태로 바뀌느냐. 이 마이크로칩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원리는 바코드 원리하고 동일합니다. 이 칩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제 몸속에 들어가 있다면 이름이 윤종현. 당뇨 없음, 고지혈증 없음, 심장박동 정상, 뭐 이런 건강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제 이 칩만 인식을 하게 되면 모든 정보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추가되는 게 뭐냐면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심칩이죠. 핸드폰에. 그 핸드폰 속에 이 교통카드, 신용카드, 멤버십카드,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계좌 이체도 하고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이 칩이 이제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의 감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인시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네요. 반려견들에게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데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강아지 잊어버렸다고. 강아지 잊어버렸다고 안 해. 우리 아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그 어떻게 생겼는데요? 네 발이고요. 멍멍하고요. 귀여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고안이 된 것이 마이크로칩을 삽입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에다가 자가격리 앱 GPS 이걸 깔았잖아요. 그래서 깔아가지고 이제 놓고 가면은 자주 이렇게 안 움직이면 어떻게 또 전화해가지고 이제 어디냐고 막 추적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기능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자녀 위치 추적 이런 앱이 론칭을 했고 통영시에서는 치매 어르신들에게 위치 추적기를 이렇게 단 그 핸드폰 이 워치 이런 것들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칩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위치 확인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 안에 칩을 받게 되면은 손만 대면 문이 열리고 물건 산 뒤 걸어 나오기만 해도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치매 환자도 추적할 수가 있고 이제 상상 속의 일들이 어느새 현실로 다가왔는데 아주 쓸만한 미래의 기술일까? 아니면 섬뜩한 감시 도구일까? 둘 다입니다. 둘 다. 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 칩은 충전이 돼야 되잖아요. 충전. 근데 요즘은 워치가요. 체온으로 이 충전이 되는 그런 거를 개발해 냈다니까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표를 받는 신체의 부위가 있는데 성경에는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돼요. 오른손이나 이마. 근데 오른손은 왜 오른손이에요? 여러분, 오른손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딱 쥐어서 보면 혈관 보여요? 안 보여요? 이 혈관이 뭐냐면은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문. 근데 오른손 혈관 패턴이 똑같은 사람은 없대요. 그래서 오른손이 오른손.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윤종현 목사구나 확인하고 칩에 있는 정보를 빼가는 거예요. 그럼 이마는 뭐냐? 사람 눈에 있는 홍채를 통해서 확인하고 신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마에 있는 정보를 확인해 가는 거예요. 눈 감아버리면 안 돼요. 눈 감으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요즘은 안면 인식 기술로 이용을 하죠. 또 요즘은 밤에도요. 밤에도 사람을 딱 식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이 표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현금이 사라졌으니까 세금이 다 거쳐요. 복지에 쓰겠죠. 범죄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감시 사회가 가능하게 되죠. 이런 감시 사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추적하게 해야 되는데 뭘로 추적하느냐. 사람이 사람을 추적할 수가 없잖아요. 인공위성 있죠. 인공위성. 이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에 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위치를 이제 스캔하면서 찍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인공위성이 언제 첫 발사가 됐느냐? 1957년이라니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이 통제하는 세계의 정부가 가능해요. 그 지구 인터넷망이 구축이 된다니까요. 나중에는 공짜로 다 이게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될 거예요. 남극 가서도 북극 가서도 사막에서 어디서든 이게 다 돼요. 그럼 추적이 가능하죠. 이런 인공위성에서 사람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4년 새 위성을 두 배로 늘렸고 500개를 띄서 500개. 일론 머스크가 전 지구의 인터넷을 허하라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우주의 소형 위성을 띄우는데 전 세계 인터넷이 연결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을 때 통신이 안 됐잖아요. 인터넷이 안 됐잖아요. 그때 일론 머스크가 요 위성 띄워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000대를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입니다. 작년 11월 달이죠. 머스크가 이 스타링크 사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손익분기점에 도달했어요. 그 위성을 띄워서 하는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벌써 손익분기점을 뛰어넘었다니까요. 100만 원 투자했는데 이미 100만 원 벌었다니까요. 지금부터 버는 건 남는 거라니까요. 현재 지구 궤도에서 모니터되고 있는 물체가 1만 2천 대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궤도 물체는 1만 1,500개 정도 되는데 이들 물체 대부분은 상업, 군사, 과학, 항행위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항행위성이 뭐냐면은 현재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위성으로 쓰이는 위성을 항행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걸 활용해서 쓰는 것이 GPS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컴퓨터가 관리, 통제 가능한가. 이 노트북 한 대로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시대에 지금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시크모어가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기존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쳐서 수행했던 계산을 200초 안에 수행한다니까요. 200초 안에. 1만 년 걸쳐서 수행했던 계산을. 근데 이보다 더 좋은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음모론이 막 이제 생기고 있죠. 생체 20칩으로 국민을 통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다큐멘터리 감독인 아론 루소가 닉 록펠러와의 대화를 공개를 했습니다. 록펠러 가문 들어보셨죠, 어제? 미국의 금융을 꽉 쥐고 있는 민족이 그 가문이 록펠러 가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RFID 칩을 심고 돈과 모든 것들을 칩으로 집어넣는 것이지. 그리고 누군가 우리의 일을 반대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일을 방해하면 그자의 칩을 꺼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시오니즘,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꿈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ID 2020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2016년 UN 본부에서 있었는데 150개 기업과 11개 UN 기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디지털 아이디를 지구상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자. 결국은 한 사람이 통치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목표 시점이 언제냐? 2030년이 목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귀환하는 목표가 2030년입니다. 그러면 이 표를 받을 준비가 얼마나 되었느냐? 이게 이제 편의점인데요. 이 편의점에요. 6개의 라이더 센서가 있어요. 라이더 센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고객의 위치를 추적해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6대가 제가 움직이는 걸 다 봐요. 카메라가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말도예요, 말도. 자, 한번 봐보세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게 지구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지구에서 이 항행위성을 이용해가지고 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감시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단기 화로 국내 무인점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편의점의 무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상품을 들고 나가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편의점도 생겼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 코엑스의 한 편의점. 늘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지만 이 편의점에는 직원도 계산대도 없습니다. 10여 평 규모의 점포에 갖가지 상품과 27대의 카메라만 있을 뿐입니다. 매장에 들어가기 전 결제 수단을 등록하고 QR코드 인증을 하면 출입문이 열립니다. 어서오세요. 스마트 코엑스점입니다. 점원이 없는 편의점에서 나 홀로 필요한 상품을 고릅니다. 상품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는 인공지능 음성 챗봇에게 물어보고 스파로스. 네, 말씀하세요. 마스크 어디 있어? 마스크 상품은 화면에 표시되는 상단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상품을 원래 위치가 아닌 다른 진열대에 놓자 곧바로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고객이 놓친 것 같이 우리 지단을 지단에 놓아주세요.
필요한 물건을 고른 뒤 그냥 매장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계산은 끝납니다. 매장 입장 전 미리 등록한 카드로 이미 자동 결제를 마친 겁니다. 네, 저희 매장은 6개의 라이다 센서가 고객의 위치를 추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1개의 카메라가 고객의 행동과 상품 하나하나를 모두 식별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께서 상품을 몰래 감춰서 나가시거나 아니면 매장 밖으로 던지는 이상 행동을 하시더라도 결제가 올바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장에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은 무인 편의점에 가서 끝나잖아요. 뭐 잘못했으면 꼬마 아이들 카메라 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네. 자, 한 면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매매 통제 방법이 지금 성취되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해 놨는데 지금 되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되는데 매매의 용도라고 했는데 그 매매의 용도를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에게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엄청난 재앙이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지옥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밤낮 쉬지 못하는 고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통제시대에 매매 형태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대환란이 있는 겁니다. 뭔 일이 있다고요?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표를 받는 일이 끝나고 나면은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처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돼, 시작이니라. 그럼 본격적인 재난이 언제 시작되느냐? 이때부터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들어보셔요. 기근과 온역, 자연재앙,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 봉인된 판결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전 세계 인구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있게 되고 일곱 나팔 재앙이 있을 때에는 전 세계 인구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일곱 대접이 쏟아지게 될 때에는 전 세계가 멸절되게 되는 그 일이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인 재앙이 내렸을 때 전 세계 인구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이 있을 때 전 세계 인구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요. 일곱 대접 재앙이 있었을 때 불로 이 세상이 멸절당하는 일이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일곱 대접 재앙이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했더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데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독한 헌데가 생기는 일이 있다고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가 피같이 되는 일이 있고 모든 생물이 죽게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접이 쏟아지니까 강과 물의 근원에 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넷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니 그래서 피부암이 막 생기잖아요. 태양열에 의해서.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흑암 재앙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세력이 있는데 동방에서 오는 거예요. 동방에서. 그럼 이제 가뭄이 극심해지다 보니까 지금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버릴 거예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있는 지명이 나오잖아요. 무깃도, 아마겟돈 동일한 지명인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는 일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하늘에서 엄청난 큰 지진, 이 큰 일이 벌어지는데 우박이 쏟아지는데요. 엄청난 재앙이 쏟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려 60kg 정도 되는 그 우박이 쏟아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데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그래서 독한 헌대가 일어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가 피가 되고 세 번째는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고 태양이 사람을 태우고 흑암 재앙이 있고 질병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우박 재앙이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함께 일어나는 이 일이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은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이렇게 끔찍한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옥의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와 누가 싸우느냐, 왜 싸우느냐. 결국은 돈 때문이죠, 돈. 그 시작되는 장소는 아마겟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전쟁의 결과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에스겔 3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 메섹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메섹 두발 여기 뭘 뜻하느냐 하면은 로스는 러시아, 메섹은 모스크바, 두발은 두볼스크의 옛 지명입니다. 러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러시아 혼자서 우크라이나를 치고 있잖아요. 이제 북한이 좀 도와주고 있지만 나중에는요. 5절에 보면은 이 러시아와 함께한 나라가 있는데 바사, 이 바사가 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1935년경에 이 그 나라 이름을 이란으로 바꿨어요. 이란. 이란이 러시아를 돕고 구스는 에티오피아의 이름입니다. 에티오피아가 돕고 부스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가 돕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고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젤렌스키가 그 얘기 하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밀리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친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대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의 시점이 어디냐면은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이라고 돼요. 말년.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오랫동안 황무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음. 열국에 흩어졌다가 열국에 다시 모여들어온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로스 메섹 두발, 이게 지명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명으로 보면 토볼스크 모스크바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의 메섹은 헬라어의 모스키, 바로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를 뜻한다고 되어 있죠. 로스는 러시아의 옛 이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이 이 예언을 받았던 시기를 아는 게 좀 중요해요. BC 600년경, 2600년경에, 26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오래 항무하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갈 거야. 그리고 강한 나라가 될 거야. 근데 러시아가 주변 나라와 함께 너희를 칠 거야. 제가 에스겔이 했으면요, 바벨론에서나 건져주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성경책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AD 95년에 아마겟돈에서 러시아가, 러시아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킬 거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다니까요. 왜냐하면 AD 95년도 로마 제국이 지배할 때예요. 그리고 135년에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38장 요한계시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1948년도 5월 14일 독립을 했잖아요. 그 다음날 중동전쟁 일어났잖아요.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가 없다니까. 왜? 이스라엘은 러시아와 싸워야 돼. 원래 그리고 러시아도 이 공산주의가 아니었잖아요. 이 볼셰비키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공산주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1917년.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없잖아요. 싸움의 대상이 없잖아요. 근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성경이 쫙 풀린 거예요.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이스라엘과 싸울 러시아의 연합국가를 좀 설명드려보면은, 바사, 구스, 부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 나라들이 다 이 이란, 이티오피아, 리비아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이 놀랍게도 이 러시아나 이란, 이티오피아, 리비아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 중심을 동서남북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도 원래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었고, 이란, 이티오피아, 뭐 리비아 이런 나라들도 원래는 러시아하고 친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미국하고 친했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30, 40년 전에 갑자기 바뀐 거예요. 이란이 1979년도에 친미 실력이 무너지면서 호메니 형이 통치하면서 갑자기 러시아 쪽으로 붙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지원했죠. 이제 1977년도에 소련 영향권으로 들어갔고, 붓도 1969년도에 카다피가 정권을 잡으면서 러시아 쪽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신문에 막 나오게 뭐냐면은, 이란, 갑자기 이란이 친소로 급손해를 했다. 이제 동서 대결 조짐이 보인다. 이란 위기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노골적으로 나오죠.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좀 관계가 안 좋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을 막 제공하고 미사일까지 공급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티오피아도 친소 노골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1977년 자료입니다. 러시아 요즘도 그러고 있죠. 리비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 노선이 바뀐 시기를 보니까 다 언제냐면 우리 시대. 놀랍지 않습니까? 또 전쟁의 목적을 보면은 물건을 겁탈한다고 돼요. 물건을 겁탈하기. 이스라엘이 엄청난 부자가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물건을 겁탈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바다의 풍부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열방의 재물을 어제 공부했는데, 바다의 풍부는 뭘까? 이스라엘은 바다가 크게 지중해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해 바다는 뭐 소금 바다예요. 소금 바다.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지중해에는 뭐가 없잖아요. 근데 무슨 풍부함이 있을까? 멸치 잡아서 부자 된다는 얘기인가? 그거 잡아가지고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이 사해 바다에 엄청난 그 광물질이 농축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마이너스 400m에 위치하고 있는 게 이 사해 바다거든요. 이 사해 바다에 저도 가봤는데, 이게 저예요, 저. 이때 한 3, 4km 나갈 때예요. 뜨더라니까요. 이 소금 농도의 한 10배 정도 돼, 일반 바닷물에. 그러니까 아무리 수영 못하는 분 다 뜹니다. 다 떠요. 근데 이 사해 바닷물 속에 광물질이 있는데, 이게 핵전쟁 복구, 피해 복구할 수 있는 물질도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500년 전 말씀에,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다의 풍부한 것. 그럼 지중해 바다밖에 없는데, 모래는 네게부 사막이에요. 네게부 사막.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네게부 사막 아래에요, 엄청난 석유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석유가. 지중해 앞에 있잖아요. 지중해 앞바다의 밑에
천연가스가요, 어마어마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할 때 이 서유럽이 막 도와주니까, 야, 그럼 너희 가스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러면 우리 거 써. 그랬다니까요. 우리 이스라엘인이 모세에 대해 불만이 좀 있다. 그는 우리를 40년이나 광야를 헤매게 한 뒤 중동에서도 소류가 나지 않는 땅으로 이끌었다. 신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았던 것이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대로 팔았더니 석유와 가스가 나왔다니까요.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그 풍요로움이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걸 땅을 파본 거예요. 누가요? 키보트 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서 과학 지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유전 탐사를 했는데 성공했다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네게부 사막 쪽인데 여기서 유전을 발견했는데 이 이름이 시펠라 유전, 시펠라 유전. 네. 그리고 이 시펠라 유전의 온유가 얼마 정도 되느냐? 2,500억 배럴입니다. 세계 1위 사우디 매장량하고 똑같아요. 좀 놀래봐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뭐 제주도 서귀포에서 발견, 이야 드디어 참 진짜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가 이제 지중해 바다인데 이스라엘 지중해 바다인데 여기에서 뭐가 발견되냐?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발견된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대박이죠, 대박. 대박이 된 거예요, 대박. 예,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예, 이러한 것 때문에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또 돼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이 내려온다고 돼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극한 북방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예요, 러시아. 러시아 넘어서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돼 있죠.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이 예언된 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인구 인류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에 2억의 군대가 동원된다고 됐는데 마병대의 수는 2만만,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할 때 있잖아요. 이제 그 한반도의 인구가 그때 보니까 3천만이었다, 3천만. 남북한 우리가 한 7천만 되잖아요, 지금. 그때 3천만이었다, 3천만. 3천만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2억밖에 안 돼요. 근데 사도 요한한테 말한 거예요. 2억의 군대가 동방에서 치러 오더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고쳤을 것 같아. 200명. 하나님이 2억이라고 얘기해요, 2억.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영어성경 200 million이라고 돼 있죠. 인류 인구 통계학자들은 1세기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2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가시는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일본어 성경 좀 사달라고. 제가 2002년도에 그 부탁을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출장 가는 우리 선배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일본어 성경에 2억 돼 있잖아요. 2억. 우리 시대에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요, 어디. 어디서 오는지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동방에서 온다고, 동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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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동방의 A지국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 털어봐야 안 되잖아요. 5천만 밖에 안 되니까. 좀 줄고 있잖아요, 요즘. 안 돼요. 그럼 어디냐?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 그런데, 중공서, 게릴라 2억 훈련하고 있는 것을 미국의 전 국방장관이었던 슐레지너 장관이 확인을 했어요. 그게 1976년도 내용입니다. 1976년도. 근데 얼마 전에 이 자료가 이제 2015년도에 제가 이제 발췌해놨는데 연합뉴스에 중국군 전쟁 발생 시 병력 2억 명 동원 가능하다. 이게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중국 2030년까지 핵 보유량을 4배 증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쟁의 장소는 아마겟돈이라고 돼 있죠.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이 어디쯤에 있냐면은 갈릴리 호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게 예전부터 전쟁하는 장소였습니다. 평지예요, 평지. 넓은 평지입니다. 제가 이곳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곳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은 3차전 분화구가 될 거다. 거기에 이런 이간판이 있다니까. 텔 무기토 내셔널 파크라고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을 좀 설명해 보면은 무기토 공원에 이러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요한은 가장 위대하고 최후의 전쟁 이곳 무기토 아마겟돈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 파이널 워. 마지막 전쟁이 이곳 아마겟돈에서. 그리고 이 삼손의 옵션이라고 하는 이 책에, 삼손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 책에 이스라엘 핵무기가 소련을 겨냥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입니다. 그럼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2000년 전이면은 칼과 창과 화살로 싸울 거라고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새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으로 전 세계 인구 사람 3분의 1을 한순간에 죽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하지도 못할 큰 전쟁이죠. 우리 시대나 미래의 전쟁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불, 연기, 유황이 뭘 얘기하느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졌잖아요. 그때 안 거예요. 아, 불, 연기, 유황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았다니까요. 핵이 터질 때 뻥 하고 터지는 그 순간에 1초, 2초 사이에 열이 방출되는데 반지름 3km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싹 폭발되고 증발되버려. 그리고 이 열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태양의 약 몇 배라고 돼 있죠? 1000배예요, 1000배. 태양의 1000배. 상상을 초월합니다. 연기는 버섯 구름인데 시속 1000km 속도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잖아요. 산소를 팽창시키고 진도 7의 파괴력으로 도시 90% 이상의 건물을 다 부숴뜨리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냥 연기가 아니에요. 이 유황은 이제 방사능을 말하는데 이 방사능을 띤 오염된 물질이 사람 몸에 딱 묻거나 노출이 사람이 인체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걸어 다니는데 이 몸이 썩어 들어가요. 그러면서 죽어가요. 그런 일이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뻥 하고 터지는 그 순간에 이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핵무기가요, 지금 전 세계에 1만 5천 개 정도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지구 핵무기가 1만 5천 개 중에 1%만 터져도 이 동식물이 절멸한다고 돼 있습니다. 칼 세이건 박사가 이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5천 메가톤의 핵무기가 터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사람이 11억 명, 부상으로 5억 명, 그리고 20, 30억 명은 당분간 살아남았다가 핵겨울이 온다는 게 핵겨울. 이게 더스트 먼지가 꽉 차잖아요. 태양의 빛이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살이 썩어 들어가요. 이게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핵이 폭발하고 난 이후에 방사능의 인체가 딱 오염이 되면은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이 방사선에 한번 쪼이기만 해도 온자병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병에 걸려가지고 살갗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큰 재앙이, 재난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있는 겁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가상의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세상 끝에 일어날 전쟁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러시아가 1917년도에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이 1945년도에 됐죠. 2억의 군대가 동원 가능한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1976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2600년 전, 1900년 전에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를 스바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뭐라고 됐죠?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거민을 멸절하되 뭐라고 됐죠?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러한 큰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인 거죠. 죄. 노아 홍수 때에도 죄 때문에 물로 멸망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세상도 죄 때문에 불로 멸망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현재 우리는 여기에 있고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오늘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종말의 징조를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계신 것 알려주시려고요. 그리고 세상 끝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고 합니다. 준비. 준비. 성경에는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죽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여러분의 양심이 기록되어 있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깨닫고, 아, 비가 온다고? 그럼 방주에 타야지. 아, 이 세상이 불로 멸망하는 일이 있다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돌이키고 죄를 용서받고 주님이 오실 때 나도 같이 천국으로 가야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람은 죽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 건너편을 생각 준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잠깐 보시죠. 돌아갔지만 그대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죽음 앞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데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은 들 10원 한 장을 가져갑니까? 땅이 아무리 많은 들 딱 한 평을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여기서는 어떤 것도 의미를 잃어버려요. 이런 엄청난 거를 예습을 하지 않고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는 이거는 삶에는 유기, 직무 유기예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회사원이 출근하지 않는 거 직무유기. 군인이 국가를 지키지 않는 거 직무유기 맞죠. 그럼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수없이 많은 지식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학문을 만들어냈죠. 철학이라고 하는 거. 과거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고민을 했죠. 그래서 나온 게 종교고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철학이나 종교가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이 세상 어디에 가면 이 해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적인 성경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창조가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사실이고 역사를 이끌어오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기록된 말씀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창조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위만 준비하고 묻힐 곳만 준비할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심판을 피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쭉 성경 공부해 보니까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었잖아요. 맞죠? 그럼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출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을 당했던 사람들, 그들이 죄가 있었지만 돌이키고 방주에 탔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맞죠? 그리고 대환란 기간이 도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지옥은 더 끔찍한 거예요. 그 원인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예언의 말씀들을 찾아봤고, 그리고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예언된 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걸 확인한 겁니다. 이제 내일은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죄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얼마만큼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좀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그 죄를 반성하고 돌이켜서 노아시대의 방주에 탔던 노아처럼 구원을 받는, 구조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갈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알려주시고 우리 시대에 시간이 흘러서 그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므로 하나님을 경외케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인류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도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